속보입니다. 우리 모두 일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일본 오키나와가 현재 태풍으로 인해서 초토화, 쑥대밭이 되고 있습니다. 미 해군 합동 태풍 경보센터 JTWC에는 현재 20호 태풍 예사드과 22호 태풍 날개가 될수 있는 TV25W 열대 저기압이 보여주는데요. 이슈 타임을 보면은 어제 22일 저녁 6시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바꾸면은 21일 새벽 3시 기준의 상황 표입니다. 이미 해군 합동 태풍 경보센터 JTWC의 TV25W 열대 저기압의 이 진로도를 보면은 일본 오키나와를 강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구글 어쏘를 통한 미 해군 합동 태풍 경보센터의 TV25W의 진로도를 보면은 이 필리핀의 이 루손섬과 비사야제도에 영향을 주면서 이 베트남 쪽으로 향하고 있는데, 미국 기상청 GFS가 문제입니다. 현재 22호 태풍 날개가 10월 26일 이 정오에 974헥토파스칼 초속 21m의 세력으로 이 괌과 마리아나제도 근처에서 발생을 하는데, 문제는 30일 세력이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무려 940헥토파스칼로 커져서 10월 30일 일요일에 일본 오키나와를 강타하는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초속 23m의 세력입니다. 일본 오키나와는 10월 30일 이 태풍 22호 태풍 날개의 강타를 지금 만약에 예측되면 된다면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는 반대로 남중국해에서 22호 태풍 날개가 발생하는 걸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28일 오후 5시 989 헥토파스칼의 세력으로 남중국해에서 발생한 이 태풍이 현재 보시면은 그 중국의 하이난다오 그리고 베트남의 이 다낭과 후에에 큰 피해를 줄 것을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